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으라 제목으로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으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열왕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왕국의 분열을 접하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왜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고 또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그리고 나라가 마지막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국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신명기로부터 하나님은 누차 예고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트너로서 그 약속이 파기된다면 너희들은 나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하필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솔로몬이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 후반전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리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억지스럽지 않은가? 왜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왕국입니다. 왕이 대표자로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주 적고 나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왕이 정말 목자와 같이 또 섬기는 목민관으로 백성의 모든 아픔과 또 불편한 점들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그의 권위를 행사한다면 법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왕들은
그런 제왕의 도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멋지게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지킴이, 약속을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솔로몬이 그 언약의 지킴이가 언약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솔로몬의 위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끈으로 묶고 그가 마지막 매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매듭이 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전체를 묶고 있는 그 끈 자체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로 그 스피릿으로 묶여 있는데 그 묶인 끈이 탁 풀어져 버리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갖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 때문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문으로 들어왔겠죠. 열쇠 따고, 물론 창문으로도 들어오지만 제일 좋은 건 열쇠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이 털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쇠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을 돌리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 묶는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즉 어떤 나라가 왕국이 뭐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뭐 프랑크 왕국이,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니면은 뭐 삼국이 멸망하거나 분열된 이유는 뭘까? 그래서 안의 이유, 밖의 이유 이런 거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열쇠 하나가 빠지면,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사라지면 그냥 가만 놔둬도 팍싹 주저앉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붕괴되는 걸 보시죠. 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한 부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집안이 흔들리게 되면 그 건물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의 작은 균열이 어딘가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균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뭐냐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왜 돌려놓지 못했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붙잡아도 어차피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왜 강제로 막지 않았느냐고요? 강제로 막는다면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렇게 가면 분명히 고생이고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 그러지 말아라. 아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내가 이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 그걸 부모가 어떻게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고. 말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눈이 흙에 들어가도 너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못 봐 하고 부모가 간섭을 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래서 부모가 예 억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아마 그러면 둘 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 막는다면 부모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심판이에요, 심판.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서로 간에. 그거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요. 안 돼. 절대로 못 가게 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격 나쁜 하나님이 돼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오라. 그런데 강제로 막아요. 그건 심판이에요. 이제는 끝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제3의 방법은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놓아두는 거예요. 놓아두는 거. 사춘기가 지나고 또 아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나이가 내버려 두세요.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일이 나와. 그래가지고 족을 쳐요. 그러면 이제 깊은 상처가 남겠죠? 아니면 오늘로 끝장이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면 심판이죠. 이제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참는 거예요. 그래, 참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면서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그들을 경고하고 경고하고 얘기하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마음 멀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 한마음교회 초기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자기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안 되기도 하고 뭐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를 통해서 또 뭐 관계 갈등이 조금 생기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마음이 멀어지고 그때는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뭐 마인지로 찾아가고 어디로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또 사랑은 또 다른 사람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겨도 아, 그 사람이 그래도 알고 보면 또 괜찮은데 어떻게 아, 울퉁불퉁한 게 조금 있기는 하고 그런데 아, 내가 언뜻 보니까 또 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뭐 목사님 뭐 그래봐야 뭐 별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마음이 이렇게 뭐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멀어지면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건 참 어렵다. 그렇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근데 내가 일어나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심판이에요. 이제 얼굴 보지 말자는 거야. 딱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 그래요. 아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길을 마련해둬야 되죠. 돌아올 길을.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극단적으로 싸워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그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경고하시지만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약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왕국 분열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 것. 자기들이 마음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멀어지게 뒀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I'm sorry, I can't.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기회가 다 사라졌느냐?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브온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을 구하던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에 대해는 지나가서야 약화될 거야. 아직 솔로몬까지는 그 결속력이 좀 남아있어요. 풀어졌는데 그 아들 까면은 이제 풀어져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들이 됐는데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결속이거든요. 이 12지파인데 북왕국 10지파가 원래가 결속력이 강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와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북왕국의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악평을 했죠. 가나안 땅 그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옹호를 했습니다. 북왕국은 북쪽 지파는 원래 결속력이 강해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다윗은 헤브론에 근거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 쪽에 가깝죠. 거기에서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을 왕으로 초대했어요. 다윗은 그러나 이 북지파의 마음이 완전히 오기 전까지 그는 왕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아무 실권도 없는 왕으로 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대신에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잘 살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그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지파에 가까운 곳에 가서 북쪽 지파 대표들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역시 북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역시 우리에게 세금과 그런 무거운 멍에를 좀 벗겨주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측근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을 약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나는 강하게 나갈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틀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런데 야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그 중에서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여로보암에게 어차피 지금 다윗의 그 언약이 솔로몬에서 깨어지고 너희들은 결속력이 약해져서 지금 뿔뿔이 흩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왕국 그 북쪽지파 열지파를 그래도 인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너에게 열지파를 맡겨줄 테니까 다윗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내 편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그 북지파 대표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보니까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 그래서 북지파를 강하게 통치하겠다고 하니까 북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멀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못했을까요? 여기도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르호보암이 왜 못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윗과 솔로몬 전성기 때만큼 사랑하지는 못한 거예요. 뜻은 미지근한 거예요. 가다가 마는 거예요. 네?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냥 가다가 마는 거를 어떻게 할 그릇이 안 돼요. 세금을 무겁게 하지 말라고 부탁 좀 했더니 차갑게 거절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고 수레를 묶은 끈이 느슨해지니까 그 뒤에 수레의 짐이 다 뿔뿔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누어지지만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복지파를 묶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약속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귤티시하다. 그래서 네가 나의 약속 안에 선다면 나는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a sure house,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것이야 라고 보증을 해 주십니다. 불쌍한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파트너로 살게 된다면, 물론 그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북지파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리더로 세워지니까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고유명사를 남깁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쌍하죠. 남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남왕국은 유다지파 하나 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열두 지파를, 야곱의 아들, 그 하나님의 지파들을 이끌고 갔었는데 그들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 남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지파 한 지파가 남아서 그 지파를 잇게 될 텐데, 그러나 그 뿌리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등불을 두셨기 때문에 그 뿌리는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갈라졌는데 북지파는 고생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지파 하나뿐일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편애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차피 다윗과 유다지파는 짜고 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존재라는 게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모든 시련과 광야의 풍파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깊은 언약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얘기했는데 높은 레벨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온다는 것은요, 그 나라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의인 한 사람이 어느 가문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자자손손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가문에는 의인의 후손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닙니다. 물론 덤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덤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또 결단하고 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장 인격적이고 헌신적이고 곧바른 신앙 성품과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늘 부부싸움하고 교회 갈 것 가지고 늘 갈등하고 그런 집보다 못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한 집안에 나왔다는 것은 자자손손의 피난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화진의 묘지에 가보세요. 언더우드 가문이 어디서 대를려서 언더우드 가문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가문이 쭉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 한 사람은 왕국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헤롯이 죽었다는 것도 시저가 죽었다는 것도 그냥 인생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존재는 왕국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솔로몬은 왜 위기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는 좋은 예배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혜를 얻었고 또 번영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그런 빛나던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나라가 분열되는 걸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궁금한 점. 그 이유는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인생이 두 번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부를 때 그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솔로몬이 진짜 잘했다. 지혜를 구하길 잘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가 그때 잘못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그가 지혜에 대한 백과사전을 쓸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에 또 천체에 모든 것에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교적인 그 통치에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져온 게 뭐냐면 그 지혜가 혼자 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혼자 알아서 가면서 수많은 정략결혼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만 보면 혀를 내두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명의 후궁과 비빈들을 정략결혼 모든 그 나라의 문화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했으면 안 됐어요. 지혜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는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가 하나님 없이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가 솔로몬을 차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차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혜는 솔로몬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잘못 구했다고 생각해요.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을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고 그의 지혜가 그를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그는 지혜로 열방과 외교를 맺고 정략결혼을 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과 우상과 문화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를 열었고 분명히 그것은 새 시대였습니다. 새 시대. 맞습니다. 말씀과 결별하는 새 시대.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새 시대.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새 시대. 그래서 솔로몬의 번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그 번영은 솔로몬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하나의 지파만을 지키는 남왕국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안배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국의 분열을 허용하신 것은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북지파는 북지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놔두면요. 분열이 안 됐다면요. 열두 지파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북지파는 묶어가지고 관리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맡기시지만 여로보암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깜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안배를 또 해놓으시죠. 플랜 B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게 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요 모세를 능가합니다. 노아를 능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같은 갈등이 없어요. 엘리야에게는요. 그 디셉 사람 엘리야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은 불세출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북왕국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행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마지막에 망하느냐,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한 지파를 살려두세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신약성경의 독자들은 다 알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뿌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배를 나눠가지고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은 마음이 멀어진 그들이 다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예, 북왕국은 열 지파고 남왕국은 유다 한 지파 남아서 한 지파예요. 그러면 10 플러스 1은 12? 하나가 없잖아요. 그 하나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야곱의 막내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난산 중에 죽어가고 그곳이 베들레헴 근처였죠. 그리고 그 베냐민은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적에 그 형들의 마음이 정말 돌이켰는지를 시험하는, 예, 그 시험지가 됐던 존재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맡기고 그들이 갈 수 있는지, 유다가 울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형제를 두고 그냥 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은 이 북쪽 지파와 함께 다윗에게 왔던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약간 겹쳐요. 예루살렘의 부분, 또 이 헤브론에 이렇게 깃들어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열두 지파하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미미한 존재들인데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지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 갔을까? 봤더니 유다 지파 안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로기에 페르시아에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까지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 그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래요. 아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사라지지 않고 그 구원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니까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서 군데군데 구원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베냐민 지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힘이 없지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뿔뿔이 분열되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집을 지키는, 구원의 등불을 켜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을 이어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이름도 없이 이 묻어가는 지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지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주님의 구원의 등불이 되는, 우리는 그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 예루살렘에 등불을 켜는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베냐민 지파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을 약속하시면서 남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슬쩍 언지를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열 지파를 맡겨주겠지만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맡겨주겠다고. 바람 앞에 등불이죠. 한 지파로 지킨다는 거. 그런데 그들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죠. 그 한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을 지켜낼 거라는 것. 다윗에게 내가 주었던 등불이 항상 거기에는 켜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켜놓으신 등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에게는 집이나 장막에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집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또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켜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 절대 기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주로가 되는, 불이 켜 있어야 비행기가 내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도 활주로에 불이 꺼지는 걸 보셨습니까? 활주로에 불이 켜 있어야 비행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 공항은 하나의 작은 점과도 같지만 그 점 하나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취향을 하고 항공기가 사람을 나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변해도 우리는 등불을 켜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다윗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는 충청도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지. 동성애 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있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그러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인간관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예,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지만 그러나 대세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변해가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어제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것을 어제 비전 컨퍼런스 발표하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익명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 아무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애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이들도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스스로 생각해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등불을 켜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두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분오열되고 활주로에는 불이 꺼지고 공항은 폐쇄되고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소의 불을 밝혀놓은 레위지파,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는 베냐민지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새예루살렘의 등불을 밝히는 유다지파, 우리는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등불을 켜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도, 지혜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등불을 켜겠습니다. 열지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 말을 하면 대답할 말이 가슴 하나 가득합니다.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모든 것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조각조각 부서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사명감을 잃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면 우리 몸이 조각조각 나눠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홀로 단신으로 맞서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겨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을 힘써 가르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민첩하고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